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 만났던 오빠가 16 어린 나이에 잡혀가 홍방불명 된 뒤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아들 잃은 상심에 삶의 의지마저 놓아버렸던 어머니. 혼자 외롭게 지내야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결혼 후에도 삼촌을 힘들게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셋이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오니까 이 시집 집안에서 외독자로 살다가 결혼했다고 외방울로 큰 거 막 시어머니도 그러고 시아버지도 그러고 해서 너무 한이 맺혔어요. 혼자 자랐다는 말이 듣기 싫어 8살부터 낫을 잡고 띠를 자르는 등 남자들이 하는 일은 다 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상황도 아닌데 결혼 전에도 또 후에도 삼촌을 힘들게 했던 외방울이라는 말. 하지만 이제 개의치 않습니다. 서예가 아픔을 달래줬기 때문입니다. 나는 1938년생 김경자입니다. 아픔을 달래려 붓을 든 지 어느덧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먹을 갈고 하얀 화선지에 조심스럽게 글을 써내려가는 김경자 삼촌. 손 떨릴 나이에도 불구하고 작은 흔들림 하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 중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이 많은 요즘. 서예는 삼촌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삼촌 고향이 난산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사남 사녀 중에 막내딸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혼자서 자라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 보니까 언니가 있다가 언니 그냥 세상 떠버리고 나 위에 오빠가 있는데 4살 때 또 떠버리고 그땐 학교가 난산초등 국민학교 말고는 동남밖에 없어. 네. 그 김영주 오빠가 동남을 학교를 웃길로 그 지금 신장로로 아니고 밭으로 밭으로 가는 길로 동남을 학교 갔다 오고 하는데 그 어린 사람을 이제 4.3 사건의 성산 핵무소에 잡혀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집엔 나밖에 없거든.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나밖에 없어. 오빠 잡혀가 버리니까. 그래서 오빠가 거기서 소식이 딱 끊겨버리니까 어머니 마음이 오죽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엄마는 나는 아들도 남편도 잃었지만 아들도 하나 있는 거 행무서 가면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맨날 울고 사는 거야. 맨날 울고 사는. 그러면 나는 그 엄마 우는 것만 보면서 살면서 집안에 호미도 나대로 걸고 칼도 나대로 걸고 밭대 일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반장을 씌우는 거야. 동네에서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아차 이거 안 되겠다 얘를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버린 거야. 난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엄마는 공부를 더하게 해라 너는 공부해야 한다 막 근데 학교도 난산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1년을 더 다녔어. 왜? 우리 엄마가 공부 더 해야 된다고. 공부 더 해야 되면 중학교 가면 되는데 1년을 왜 더 국민학교를? 딸 여자아이 공부 안 시키냐 중학교는 못 갔잖아. 이. 삼촌이 국민학교 졸업해서 하신 일은 고향에서 어떤 일을 하신 것과? 하신 일은 밭대 조밭대 검줄 메고 보리밭대 검줄 메고 초석 짜고 그런 것밖에 난산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4.3과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60년대 무렵 당시 여성들에겐 밭일과 바다일 외엔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삼촌 또한 할머니와 어머니 곁에서 밭일을 도우며 짬짬이 초석 짜는 일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21살에 동네 총각과 결혼한 김경자 삼촌.
시집살이조차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가보니까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 나의 남편은 중학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양봉을 했어. 양봉. 양봉 벌통에 그 5월 8일 날 가면은 8월 추석 넘어야 육지 가면 8월 추석 넘어야 들어오는 거야. 그냥 5월 8일 날 난산에서는 이 우리 같은 그때 부인이에요. 부인들이 한복 쫙 입고 다 놀러가는데 나는 5월 8일 날 그 양봉 막 벌려놔서 하던 거 그거 청소하고 뭐하고 나 5월 8일 날 한 번 놀러 안 가봤어. 그러면 돈은 많이 버셨겠다. 예. 아이고 돈 많이 벌면 얼마나 줍니까. 갈 때 동네 집이 돈 있다 하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돈 몇십만 원을 끄고 가면 와서 그걸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물질 못해. 그러면 남편분이 그렇게 빚이 많은데 생활은 어떻게 하신 거 맞지, 삼촌? 그때부터 쪼달리고 그 난산에서는 다시 그 아까 우리 집 길가에서 집 짓어서 난산이 초등학교에 면필도 팔고 지우개도 팔고 또 소금 팔고 쌀 팔고 나가 가게를 해주게 가게도 했어. 그런데 그 시에 아이 남자아이 두 개 보낸 다음에 또 여자아이가 나왔잖아요. 네. 여자아이 나온 뒤 몬딱 그때부터 제주시 가서 학교 다니라. 난산초등학교는 안 다니고. 여자아이 다 보내고 허나니 그때부터는 가게 설러두고 이제 제주시 가서 나도 또 제주시에서 장사하고 도시락 다섯 개 그 아이가 열하게 아이 하나가 도시락 두 개 아니고 하게 고등학교 등에 가나. 아 그때는 두 개씩 상다녔다. 그 고등학교 때 도시락 두 개 썼다는 게 걔는 두 아이 두 개씩 하고 한 아이 하나 하니까 다섯 개 아니고 도시락 다섯 개 매일매일 경희도 난 난산이 일러려 오고. 그래도 삼촌 그 시어머니가 막 삼촌한테 막 외방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마음에 많이 남아 있으신 것 같아. 지금도 남아요. 그건 남아요. 아이나 며느리나 누구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 보고 칼 갈아달라, 호미 갈아달라 안 해봤어. 나대로 다 해버리. 그거 사정에서, 아이, 여보, 여기 와서 이거 갈아줘요. 하는 시간이면 나대로 갈아서 넣을지 뭐. 그거 빌어서 하냐?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시집은 오니까, 그런 줄은 모르고, 시어머니도 외방을 넣으니까, 막 곱게 모셔서만 컸다고 하고, 시아버지도 그러기만, 나는 그게 아닌데. 그건 시어머니가 나를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 몰라서. 혼자 외롭게 자란 티를 내지 않으려고 뭐든 열심히 했습니다. 제주시에서 난산리 먼 거리를 오가며 과수원 일도 하고 가게도 운영하며 다섯 남매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독 몸이 약했던 막내딸을 잃게 된 것입니다. 슬하의 이남 삼녀 자제분들 중에서 또 귀한 막내딸님을 또 잃으셨어요. 막내딸 27살 난 거.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자기대로 이 명이 짧아서 죽더라고. 그 후로 삼촌 마음이 또 어떠셨을까 싶다. 그래가지고 네. 우울증 걸려면 5년 동안 말을 이렇게 지금처럼 하지 못하고 아이고 아빠 보고도 밥 이제 먹고가 안 먹겠나면 안 졸려놓고다 그런 식으로만 말을 한 거라. 아이고 곡소리만 한 거야. 곡소리처럼. 어떤 언니가 와서 날 탁탁 두드리고 야 이년아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차려라 뭐 할 수가 없어 아이고만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 난산에서 노인대학이 있어. 네. 그때 노인대학이 아니고 어떤 영감님이 아 글을 한자를 써다가 딱 붙이는 거야 이런데 아 그 어디 가서 글 써서 와 하니까 저기 복지관에 글 쓰는 데 있다고. 근데 그때는 한일 다시 가로 한일 그런 거 가르치던 그걸 배웠어. 야, 그 글씨가 안 나오는데 아이고 울 겨를이 어딨어. 그때부터 이 우울증 할 겨를이 없어. 나 이제는 우울증 약은
글 쓰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글 쓴 거지. 근데 왜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붓글씨 쓰는 서예가 그때 갑자기 하고 싶으셨을까요? 서예는 그 우리 엄마가 나 어릴 때부터 너는 글을 해야 한다 하니까 이 머릿속에는 글을 안 배우면 깜깜한 밤에 길 걷는 거나 같으다. 인생 불락이면 야맹 여행이라 이거를 그때부터 머릿속에 이게 글은 알아야 된다. 머릿속 글 모르면 안 된다. 이건. 어렸을 때도 그렇고 시집 와서도 좀 좋아지나 했더니 또 고비가 있고 그랬는데 삼촌이 그 어려울 때마다 그 지탱하는 힘이라고 할까에 그런 건 어떤 거였을까? 지탱하는 힘은 그 나 생각엔 몇 사람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기에 내가 살았지 그 사람들 없었으면 못 살아. 남한테 덕을 주었으면 대갑질 받길 원하지 말고 또 남의 덕을 받았으면 또 무심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항상 약이 가슴 속에 가져 있어야 돼요. 지독한 시국을 만나 꿈조차 가두며 살았던 김경자 삼촌. 뒤늦게 얻은 서예라는 친구. 그 덕분에 이제 김경자 삼촌은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 스스로도 빛이 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주도 여자들은 남한테 도움받으면 꼭 갚아야만 하는 여자들이라. 사삼은 참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의 죽음을 맞아야 했고 소와 말 키우며 살았던 삶의 터전 또한 앗아갔습니다. 내 고향은 삼박구석이우다. 지금도 누우면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얼마나 그립고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오고 싶어도 떠난 그날의 처참함이 떠올라 쉽게 찾아오지 못했던 고향. 76년 전 이곳을 떠난 후 처음으로 삼박구석을 찾아왔다는 삼촌. 나는 1936년생 홍치아입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잠자리에 누워도 온통 떠오르는 것은 옛날 생각뿐입니다. 다섯 남매 키우려 아둥바둥 살다 보니 자신은 늘 뒷전이었던 삼촌. 자식들이 자리를 잡은 요즘 이제야 비로소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삼으로 잃어버린 마을이 된 그 안덕면 동광리에 네. 삼박구석이 삼촌의 고향이라에 네. 삼박구석이는 어디가 불악이 작은디 그저 면 먹을 대진 아니어도 거기 옛날은 응원대들 막 오랑 완전 사람을 그냥 다 총으로 다 죽여버리고 사람이 없어 다 죽여버려. 뭐를 한 20머리도 넘고 소도 한 몇 머리 된 뒤 그냥 소멸하고 다 버려두고 그냥 거기 내려왔지. 거기 그냥 밤이 이렇게 잠시한 빨리 속가일 하라고 속가일 하랜 경우는 그 밤이 허무 자단 우리가 사남매 아들 세 개 나 떨은 나 하나 어머니 하나 걔는 그 지방제만 요만한 글 쓴 걸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요래 담아서 내려가려니 이제 아무것도 내버려두고 잣팡이네 다 거기 묻으라고 잣팡 다 묻으면 이제 해방되면 올라간 그 쌀을 가져다 먹어진다고. 소개를 갔는데 어디로 가셨을까? 그냥 신도로 이제. 신도는 왜? 그 외할아버지 신도라 외삼촌 내가. 걔는 친정 따라온 거 주게. 친정, 우리 어머니가 친정 따라오란. 어디 절에 가시면 삼박구석대로 올라가서 속가일이 허여기네 해방되면 올라가실 건데 걔는 올라가지를 아니오고 그냥. 거기는
한 번쯤 가볼만 하셨을 것 같은데 무사 한 번도 안 가보실 수가? 한 번도 안 가봐요. 가보지도 싶지 아니고 그게 누구의 글랜도 아니고 오라방인 데리라도 한 번 가고 퍼두기원 가지도 아니고 머릿속에는 있어. 그 공거리가 크게 있어서 폭랑하고 그 집 저 끝에 우리 집 저 끝에 경험이 크기가 그네 옛날은 방찰락. 방찰락. 어, 방찰락, 뭐 줄넘기 다 그 친구들이랑 그걸 해주게. 거기서? 그걸 한대. 그 어머니가 이디 사드서 집에서 막 불러. 제게 오랜. 어, 놀지 마랑 오랜. 경험은? 어, 그 생각에 찔라. 그 어머니는 그때 무슨 일 하셨을까? 그 고향에 왕. 그자 뭐 노미 일도 하고, 그자 장애 댕기면 장사, 그 뭐 덕장사 같은 것도 하고, 그자 못하고, 그자 노미 일만 하면 그 아이들을 먹여 살려주게. 마음이 잘도 아파, 어디 간. 어디 장애라도 덕장사도 하고 계란장사도 하고 건디 먹질 아니여 그자 헛금이나 하면 나나 너나 먹으라 너나 먹으라고 굶은만 살아서 먹을 게 없어서 어, 먹을 게 없었지 그때 먹을 게 없어 겨난 배고프고 나도 배고파 진례에 문드린 거 다 주워 먹으며 살아서 여기 원래 고향이 이쪽 사람들 바닷가 쪽은 해녀라도 할 건데 삼촌은 아유 해녀 못해요 어, 할 시간도 없고 허쟁도 아니고 바닥에 삼박구석을 떠난 가족들의 고생은 상당했습니다 남의 집 일을 해주며 근근히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어머니를 보며 어떻게든 집안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홍치와 삼촌 열아홉 무렵 서울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삼촌 19살에 서울로 응. 가시게 됐다는데 응. 서울 가는 거 막 두렵거나 그러지 않았구나. 아, 두려웠지. 그때도 누구에 데려다줘서 데려다줘 서울을 가신 뒤 그 뒤로 들어갔지. 들어가난 그자 거기서 밥을 하래. 걔는 밥을 하래는 그 밥을 해여서 경은한 그 음식을 만들려는 음식을 만드는 그렇게 잘 만들어면 너무 못하단 경인에 헌돌 주문 헌디 어디긴 딴디 이제 공장으로 이제 가린디언 경의연 이제 그 은영 만드는디 백하는디 간에 하고 백 가방 만드는 가방 만드는디 간 하고 아. 경의연에 헌 3년을 대근 살아주게 삼촌 그때 월급은 얼마 월급을 받았을까? 그때에 원 헌 만 원이나 되신가 원 얼마나 되신고 그 돈을 월급을 그, 받으면 월급 받은 그 돈을 그래도 다 그래도 과전 왔지 그럼 그 3년 동안 모은 그 돈을 응. 어디다 간직했을까 그래 이대 왔노 과전 오란 뭐 어머니 주나 그걸로 시집도 오고 어머니도 살고 고향보다 돈도 많이 버니까 거기서 계속 있지 무사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까? 아이고 괴미게 고향에 그 시집을 가려놓으면 고향을 이렇게 오라오라 하는 게 어머니가 이렇게 들어 불러보는 게 그 고향을 놓아주게 삼촌 그러면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남편분하고 결혼하시게 되셨나 씨? 그난 게 그땐 중매허영 게 그냥 옛날은 중매허영 뭐 허난 뭐 기억 만나보지도 아니고 그냥 우리도 영 못 살고 게 그때는 영 못 살았지 남의 집 밖거리에 어머니도 그냥 거기 살멍 그저 어난 저 사람은 거스물이 장계 가서 결혼하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 것 같았는데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더 고생하셨다는데 결혼하고 나고 더였지 빼떼기 허여근에게 밭에 가 그냥 막 그거 기계에 썰고 그 아방 그때엔 그 영농 회장이라 그 빼떼길 동네 거 다 받아. 다 받아 그냥 벌고 저 공부하니도 머리가 좋아. 경의형 불학에서 이장 뭐 지도자 뭐 임서 벗어보질 해서 저 아방이. 경의형 그 빼떼길 몇천 개 써고 뭐 불학의 허영 시꺼놓으면 그거 딴 불학에선 다 그 빼떼기가 일러먹어. 누구의 그 집 오랑 가져가보라. 가져가보는구나. 응, 가져가불면 우리 동네선 나가 밥 퍼여주고 그 자방도 주고 거민 빼떼기 냉겨 하나씩 냉겨 가부렁 보민 겸인 오랑 그 빼떼기 오랑 사가고 혼자서 허영 허정하민 완전 뭐영 밥 퍼영 먹이고 거민
그 사람들도 오락 좋았어 그네. 하면 우리 밤이 오락 그네. 운전수들 밤이 집이 재우고 경험인 감자썰을 뺏다길 냉기던 가는 거라. 그러면서 또 뭐 마늘하고 보리맥주 농사도 지었다면서요. 그 마늘도 그 뺏다기 허연한 다음에 하고 게 하는 게 마늘하고 맥주도 하영 저주 경하고 그땐 경 그 자락 하영은 아니고 아방이 그 서울 사당 집에서 키워서 키워그네 저 서울강 포랑 서울까지? 어 맥께서 살쇠해요. 이젠 이제 이디 살쇠들 했지만은 옛날은 서울 간다 포라주기에 그 배류가 그네 겸인 아방강 그 쇠강 포라오고 그 출비여다 그네 그거 쇠맥이고 두 분이 쉬실 틈이 없었구나. 예. 유만이도 안 쉬어봤어. 유만이도 예. 아니 근데 저는 더 놀란 게 삼촌 그것만도 일이 너무 많은데 또 그 틈틈이 오일장 가서 장사도 하셨다는 게. 그게 오일장 게니까 그저 오일에 한번 써 대나마나 신창 한림 모실포 고사 계속 댕겨주고 계속 경험이 물질하는 사람보단 돈을 더 벌어. 아니 그때 차가 있을 때도 아닌데 그럼 저 걸은 다녔지. 걸은 계란하고 닭을 메고 걸어 다녔 거기 강 상도 팔고 그 자락까지는 일 안 해도 되는데 삼촌이 그거 막 일을 차지한 건 거 아닐까. 걔는 아무것도 없는데서 밭도 사고 게 집도 주워 놓고 아이들도 팔고 다 해주게 거든 공부들도 다 대학교장 시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나 허여사 허주게 아니면 누가 그걸 해주면 그냥 다 그냥 허멍 예식이 그거 어디로 뭐 하나 뭐 보태는 사람 뭐지. 아이고 그냥 이제니 이 다리가 아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에 다른 생각할 새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일을 처리하면 또 다른 일이 수북히.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삼촌 이제는 그 고생 끝에 이제 졸업 딱 하고 이제야말로 인생에서 제일 편안한 시간인데 요즘 주무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데 무사 경험수가? 아, 잠을 개나 잠이 안 들어. 어떤 한산데야. 하간 온 생각이 한 건지 온 어떤 건지 온. 옛날 좀, 생각 많이 납니까? 옛날 생각도 하잉 나고 잠이. 그자 살아온 생각 그자 뭐 하고 후회되는 일은 어따게 뭐 그자 저것들 그자 그자 분한 그자 만족하죠. 삼촌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49가? 다시 태어나 지금 치룩 아이고 안 살 거 죽어볼 키워 아이 살 키워.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버텨냈습니다. 지독한 세월을 헤치며 버텨온 홍치와 삼촌. 따뜻하지만 강인한 제주의 여성입니다. 나 처지를 탓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게 제주 여자.